11번 x-2y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y일 때 3x-2y 플러스 1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. 4점짜리네요. 중학교 2학년 과정 중간 1학기 중간고사 1차 고사. 자, 이거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려면은 y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를 찾아내야겠죠. 그거를 이 식을 통해서 y는 뭐다라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.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. 자, x가 있고 ex가 있고 y가 있고 하니까 x를 넘길게요. x를 넘기고 y를 넘기겠습니다. 그러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y 는 숫자 3도 넘길게요.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됩니다. 이 식이 이렇게 되죠.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. 자, 뭐 마이너스 3 천지네요. 자, 양변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눕시다. 과감하게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해줍시다. 왜냐면 y만 남겨놓게 하기 위해서죠. 쫑쫑 약분돼서 y는 이렇게 한번 약분돼서 x 왜 오지? 이렇게 한번 돼서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. 아, y는 이 값이구나. 얘를 이제 여기다가 쑤셔 넣습니다. 그러면 3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플러스 1이란 식이 되고, 정리하면 3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고, 계산하면 x 마이너스 1이라고 종합적으로 나오죠.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. 끝.